이제 옷걸이를 좀 바꿔야겠다. 제가 이걸 받아보자마자 제일 놀랐던 게 일단 소재감입니다. 진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그런 셔츠들과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. 셔츠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울이지? 와, 이게 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보면은 100% 울이에요, 이게. 아무것도 섞인 게 없습니다. 뭐가 섞여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진짜 울 100%입니다. 말 그대로 그냥 울 셔츠예요. 근데 이렇게 만든다고? 이렇게 찰랑거리는 이 느낌이, 와, 장난 아니야, 진짜. 대쩔어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기에 놀랐어요. 아니, 가격이, 예, 보이시죠? 41,800엔입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만 원인 거죠. 40만 원, 42만 원 정도인데, 일단 공홈이랑 제가 구매했던 데는 다 품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, 다른 사이트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, 이 가격인데 다 품절이라는 게참 신기하죠. 그리고 제가 그 오라리 셔츠가 하나 있잖아요. 그거랑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셔츠냐면은 이 셔츠죠? 예, 요거는 제 영상에서 자주 나오기도 하고 4년, 5년째 잘 입고 있는 그런 셔츠입니다. 제가 오라리 셔츠 이걸로 제일 처음 입문을 했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았죠. 그래서 아직도 잘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잘 입을 거고 진짜 명작이라고 불리는 울 셔츠를 한번 구매해 봐야겠다 하고 이제 이걸 산 겁니다. 간단히 뭐 얘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개 단추긴 한데 뭔가 좀 섞인 자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얘는 진짜 할머니 집에 가면은 있는 자개장 있죠? 할머니 집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거기에 비치는 그런 광택감입니다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포켓 같은 게 똑같이 여기도 포켓 있고 포켓 있고. 예, 뭐 소매도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고 얘도 소매 둥글게 떨어지고. 그러니까 얘랑 디자인은 다를 게 없어요. 단지 소재감만 차이가 있는 거죠. 핏 같은 경우 얘는 4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요번에 좀딱 떨어지게 입고 싶어서 3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.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입었을 때그 느낌이 완전 다른 셔츠 같아요.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도 얘기했지만 진짜 소재감이 말이 안 됩니다. 이게 핏도 이렇게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게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? 울 같은 경우 이런 니트 있잖아요. 이런 니트 이런 거 맨살에 입으면 굉장히 치카치라고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얘는 울인데도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. 입어본 셔츠 중에서는 진짜 원탑인 것 같아요. 그 저번에 그 셔츠 컨텐츠 하면서 코모리 셔츠가 소재감이라든가 핏이라든가 그런 느낌에서는 원탑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셔츠로 바뀌었습니다. 진짜 모든 부분에서 원탑이에요. 예, 가격까지도. 아, 진짜 너무 좋아요. 재질이 진짜 야들야들하다. 내가 딱 원하는 소재인 것 같아. 근데 이게 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다르죠? 신기하다. 어떻게 이게 울이지? 나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. 아, 그래? 와, 이거 진짜 한번 만져보게 하고 싶다. 보시는 분들.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안 보면 몰라, 잘. 이거 진짜. 얼마인가요? 50만 원 정도야. 갖고 싶다. 이게 코디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흰색 바지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, 여기에 뭐 이런 데님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, 뭐 이런 검은 바지도 잘 어울리겠죠? 예. 그래서 예, 코디하는 거는 그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. 진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안 입은 느낌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아요. 이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마 카페에서 이렇게 한 시간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나 벗고 있나 이렇게 살짝 자연의 느낌도 좀 납니다. 진짜 사람들이 왜 오라리 울 셔츠가 명작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알겠네요. 진짜 너무 좋습니다. 다시 이제 디테일 같은 거 조금 살펴보자면은 요 카라가 이제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한 크기로 예쁘게 떨어지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포켓 가볍게 넣을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고. 근데 여기에 뭘 넣을 것 같진 않아요. 이렇게 잠깐 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래 넣으면은 이게 셔츠의 모양이 조금 망가질 것 같아서 이런 카드 한장 같은 걸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? 근데 뭔가 무거운 걸 넣을 것 같진 않습니다. 소매 같은 데 한번 잡아줬습니다. 잡아주고 자기 단추 있고. 아,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놀라워. 이런 마감 같은 거 보잖아요. 오라리 옷을 구매했을 때 마감 때문에 이렇게 실망을 했다던가 막 그런 게 없어요. 당연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거니까 마감이 안 좋으면은 재구매는 안 하겠죠, 아마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들 정도로 변태스럽게 깔끔하다라는 겁니다. 얼마라고? 50만 원, 50만 원. 안 돼, 안 돼.
요새 체크셔츠가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뭐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체크셔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,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쨌든 셔츠를 좀 많이 입어봤잖아요. 딱히 생각나는 맛보기 템이 없네요, 이 정도면. 그 정도로 엄청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어떤 것 같아요? 좀 살짝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일반 셔츠가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막 사진을 보면은 좀 잘 찢어질 것 같은데 탄탄한데요? 그래. 뭐라 해야 되지? 좀 야들야들해 보여가지고 잘 찢어질 것 같고 그랬는데 맞아요. 그래서 은근히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많이 탄탄한데요? 생각했던 것보다? 몇 사이즈 사신 거예요? 나 3사이즈. 하나 구해줘. 그럼 먼저 4사이즈로 구해주시면 안 돼. 4사이즈 하나 구해줄게. 엄청 예쁜 것 같아요. 딱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두워 보였는데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어두워서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른데요? 이 친구가 소재에 좀 진심인 친구라. 데님도 코모리 블리치 데님이고 확실히 비싼 게 다른 것 같아요. 마감도 제가 입은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? 이것도 유명한 거예요. 좀 후회하고 있어요, 솔직히. 왜 이 가격에 샀는 거? 그거 얼마나? 10 후반? 10 후반? 네. 10만 원대 후반? 네, 10만 원대 후반. 한 18, 19 정도? 네, 그 정도. 두 배야, 따블이잖아. 이거 두 벌 살 바에는 이거 한 벌 사는 게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. 오. 여기랑. 아, 걸렸다. 걸려서 안 빠져요. 이래서 이게 버튼홀 스티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진짜 걸렸네요, 형? 이게 확실히 실제로 봐야지 색감을 더 잘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보면은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보셨다시피 디자인 예쁘고 소재 좋고 핏 예쁘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이게 진짜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브라운 같으면서 블루 색상이잖아요. 진짜 이런 패턴을 어떻게 생각한 건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50만 원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사고도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 싹 사라졌어요. 겨울 시즌 것도 구매할 거예요. 그러니까 오라리가 이런 거를 참 잘해.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. 필살기템으로 등극입니다. 근데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금 오라리 대잔치인데 오라리 관계자분들 제 메일 주소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. 근데 오빠 진짜 영상 너무 좋아. 그래서 너무 짜증나. 왜 짜증나? 구독자가 안 느는 게. 한 거에 비해서 안 느는 게.